얘가 경우의 수 문제인데, NA, NB 따로 다 구해야 되잖아. 만약에 뭐 확률 문제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, 이말 자체에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랑 B 가능한 거는, 전체 경우, A, B.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. 그러면 11시 2가 될 테니까, 55. 그 다음에 X는 그냥 10개 자체로 가능한 거고. 그럼 여기에서 전체 경우는 550. 확률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, 분모를. 그 다음에 A 경우 생각해 보면 기억. A가 A-X랑 B-X랑 얘가 등호가 없는 0보다 크다 이 개념이잖아.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A고 얘가 B일 때 X가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부분에 있으면 되는 거다. 근데 AB는 둘이가 같아도 상관없어. 집 앞이 되면 안 되고 A 때문에 같을 수 있는. A는 AB가 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. 갖고 X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데 X는 A가 되면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게 X가 왼쪽에 있으면 A가 되는데 얘가 등호가 생기는 거고. 그럼 얘는 X가 A랑 B랑 이렇거나 나누어서 풀면 되는 거고. 10개 중에서 13. 10개 중에서 해서 120 더하기. 그 다음에 A랑 등호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AB 얘도 같겠죠. NA는 얘는 X가 중간에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AB 등호가 의미가 없어졌잖아. 여기 X가 와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고 13이니까 120 얘가 MB고 NAMB